고향은 가끔씩 내려옵니다. 네. 오늘은 좀 특별한 일로 왔습니다. 문재인 후보가 마산에 온다 그러게 뭐 제가 안 올 수 없잖아요. 제 고향이 오니까. 그래서 옆에서 거들려고 왔습니다.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 마산에 많이 사세요. 그분들 마음을 좀 돌려놓는데 조그만한 힘이라도 됐으면 합니다. 이 자랑스러운 민주 성지 마산이 이상하게 바뀌어 나갔어요. 보수 꼴통 도시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객지에 나가서 듣고 있습니다. 무엇이 바뀐 것 같지는 않은데 많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민주공화국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. 얼마 전에 제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그 단체에 가입하는 것으로 해서 KBS에서 저를 출연 금지시켰습니다. 그래서 사실 문재인 후보가 그것 때문에 좀 욕을 좀 들으셨어요. 제 일로 KBS 토론에 안 나가시겠다라고 하시는 바람에 토론 못 하신다고. 진작에 토론 못 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. 예. 그런데 그 KBS에서 금지시킨 그 뭐 규정들 이런 걸 보니까 저를 출연 금지시킬 게 없습니다. 방송법, 방통위에 관련되는 규정, KBS 내부의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에서도 저를 금지시킬 이유가 없습니다. 그런데 왜 법과 규정은 잘 되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제 멋대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박근혜 사태가 나타나는 것도 법대로 하지 않고 제 멋대로 하기 때문입니다. 제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 단 하나입니다. 원칙대로 하실 뿐입니다. 헌법을 잘 준수하시고 헌법대로 국가를 잘 운영하실 분으로 저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합니다.